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어띠며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경교에서는 하엄경이 가장 위대하다. 팔만 대장경을 경교라고 하죠. 경과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는 하엄경이라는 경이 가장 제일 삼라만상의 허공처럼 백천중류의 바다처럼 성현 가운데 부처처럼 모든 경 가운데는 하엄경이 가장 위대하다. 그리고 집에 문이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하게 하듯이 법에도 문이 있어가지고 범부와 성인들의 출입을 통하게 하나니 그것이 곧 법문이란 말이에요. 법문이란 두 글자를 해석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출입을 통하는 문과 같다 해서 성현이 법문으로 드나들고 범부 중생도 법문 속으로 드나든다 해서 법문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법문이라고 한 것을 석사 학위를 받은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녹음 테이프다 통고사에서 법문한 거라고 녹음 테이프다 쭉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적었냐면 기가 차지. 이렇게 법문이라고 뚝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거든. 그건 알 정도인데 귀신론도 번역하고 뭐 그것이 저 다른 것도 법화경도 번역하고 많이 번역한 그분인데 법문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내 녹음 테이프 다 뚝 갖다 적어놓기를 통도사 법문이라고 저런 식으로 그럴 문자를 적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문문자요. 그것이 곧 법문으로서 성인은 중생을 교화하려고 중생을 가르쳐서 제도하기 위해서 진여문에서 나와서 진여문은 진리죠. 불생불멸이 진여라요. 생멸을 초월한 불생불멸의 진리를 터득한 그런 진리를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진여문의 진리를 진여문을 통과해서 진리를 터득했지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생멸문에 드나들며 생멸문에 나왔다 들어갔다 출입을 가신다 말이죠. 생멸문이라 하시 중생 세계입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생멸문이라요. 귀신론에 진여문과 생멸문 두 가지를 말했죠. 마음은 하나입니다. 일심인데 일심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친진여문과 중생세계입니다요. 생멸문은 이것은 진리의 세계고 부처님은 친진여의 진리를 다 통달했죠. 진리의 세계를 본체계, 현상계 생멸문은 바로 현상계라요.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천하고 마음이 생멸 유주하는 것을 생멸문이라고 그래요. 하엄경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생멸문 그만 두고 이제 진여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진여문이라는 그 문이 가장 좋은 문이라요. 닫혀 있지만은 열어놔야 되죠. 그래서 깨닫는다. 닫혀 있는 문을 깨트려야 돼요. 그게 깨닫는 거죠. 중생들은 부처를 이루려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범부와 성인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범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인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다른 바가 있다고는 하나 그러나 일심을 떠나서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한 마음을 떠나서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일심 속에 범부와 성인이 있다 이거죠. 생멸문에서는 범부고 진여문에서는 주로 성인들이고 우리도 진여문을 간직하고는 있지만은 수용을 못하지요. 우리 마음 속에도 진여문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인은 수용을 하시고 범부 중생은 수용을 못하고 생멸문에서 오락가락하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의 마음을 떠나서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본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본경이란 말은 하엄경이라요. 하엄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불급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라고 하신 것이다. 마음과 부처와 미중생이 이 셋이 차별이 없다. 세단이요. 마음하고 부처하고 중생. 삼위 일체. 기독교에서 따간 것이 이것 따간 거예요. 내가 삼위 일체라고 한 거. 불교는 삼위 일체가 여러 가지죠. 마음하고 부처하고 중생하고 이건 미한 사람이고 부처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마음을 미하면 깨닫지 못한 경우에는 중생이다 말이야. 그래서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것이 삼위가 동체란 말이야. 삼위가 일체란 말이야. 성부 성신 성자가 삼위가 일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성부 거다 한번 배대 한번 해볼까. 성부 성신 성자가 거다 배대하면 돼요. 이분이 성부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이제 성자지. 부처님 모두 다 아들 아니요. 중생들은. 또 다시 이제 마음은 성신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 배대한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도 그렇고 삼위가 일체란 말. 그래서 일심을 떠나서는 중생도 부처도 범부도 성인도 따로 없다 말이야. 전부 다 일심 속에서 건설이 된 것이다 말이죠. 허공을 떠나서는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죠. 허공 속에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유정 무정과 유정물 무정물 우리 중생들은 동물들을 유정이라고 하고 저런 광물질은 무정이라고 하죠. 물질계와 정신계 세 개 인과가 세 개나 인과랑 하선 처음을 인이라고 하고 종말을 과라고 하죠. 곡식이 처음에 땅속에 있을 때는 인이고 열매는 과가 되죠. 곡식이 성장하면 과입니다. 인과는 서로가 바뀌죠. 금년에 콩나무에서 콩이 열었으면 그게 과가 됩니다. 그랬다가 그걸 땅에다 심으면 그게 열매가 도로 인이 됩니다. 그랬다 또 거기서 이제 콩나무가 커가지고 또 콩열매가 열면은 도로 과가 되죠. 인과는 자꾸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고 돌죠. 그런 것을 다 인과라고 합니다. 세계 인과가 치종 관계죠. 동서 고금이 다 인과 속에 들어가지요. 세계 인과가 다 모두 일심으로 이루어지지
아는 것이 없다. 다 일심으로 이루어졌다 말이죠.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죠. 일심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일심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심 그 자체는 모든 중생의 생각과 마음이 다 통틀어 일심이라요. 그러니까 일심은 그 자리는 불가사이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부득이 이름을 만들 때 일심이라고 했죠. 일심은 우주 만유의 실체란 말이죠. 본체다 말이죠. 본체로서 본래 그 자체는 부동이라. 불교 경전에 응음경이나 하음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래 그 자리는 부동한 자리요. 구례부동 명의물이라.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우리는 부동한 자리를 모르고 항상 요동하고 들뜨고 그야말로 참 소란만 피우고 지냈죠. 소요만 일으키고. 요즘에는 소요사태도 별로 없으니까 좋죠. 데모만 하면은 소요사태라고 하지야. 부동이고 본래가 주원이고 두루 원만한 거. 주변하고 원흉하고 원만한 거란 말이죠. 우주법계가 다 마음짜리니까 마음보다 더 두루한 게 없죠. 주변 함용 또는 원만 원명 그 자리는 원흉 법성 원흉 무이상하는 그 자리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생불멸 변치도 않고 인연을 따른다. 불변수연 공격영지 그렇게도 표현하지요. 마음자리를 불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불변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을 빨리 이해합니다. 불변하면서 수련한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 전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데 마음의 작용은 수연이고 마음의 본체는 불변이라요. 체용관계요. 불변이면서 수연하고 이게 바로 마음의 도리입니다. 마음은 불변하면서도 인연을 따르고 인연을 따르면서도 불변하거든. 그게 참 묘하죠. 예를 들면은 물이 불변입니다. 물도. 물의 불변은 습성이죠. 축축한 성능. 물도 불변하면서 수련하고 수련하면서도 불변하죠. 물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은 전는 습성은 원래가 불변이죠. 물은 습이 불변입니다. 물이라면 원래 축축한 성능이 불변이고 수연이라서는 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는 정체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연이요. 또는 비가 되기도 하고 이슬이 되기도 하고 또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눈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많죠. 소변도 되기도 하고 콧물도 되고 눈물도 되고 상수도도 들어가고 하수도
들어가고 수련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인연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슬이 되나 얼음이 되나 얼음은 고체지요. 다른 걸 물로 되면 파도가 되면 액체고 얼음 되면 고체가 되지만은 물의 그 습성은 변한 게 아니거든. 변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인연을 따라서 비가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하고 구름 되기도 하고 마음도 본래의 마음자리는 진여로서 변치 않으면서도 중생이 되기도 하고 범부가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아귀가 되기도 하고 축생도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하고 천태만상으로 변하지요. 변하지만은 원래 변치 않은 그 자체가 불변이라요. 변치 않으면서도 또 인연을 따르면서 변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변의 반대말은 수연이죠. 인연을 따른다. 설탕에 들어가면 설탕물이고 먹통에 들어가면 먹물이고 그렇죠. 똥에 들어가면 똥물이고 김두관이나 똥물 가지고 국회 의사당에다 막 세례를 퍼부었지 않아요? 김두관이 참 잘났어요. 김두관이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인데 전두환이처럼 이름이 두환이죠. 김두환이 똥물 세례를 했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때 참 배락 빠졌죠. 똥배락. 그러다 불변 수연의 그런 원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공적 연기라 그 마음의 자체는 비고 고요한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니까 번외망상 잡념이 일어나지 본래 생각 일으키기 이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또는 그 전도 그 자체는 항상 비고 고요한 거예요. 마음은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고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물을 잘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져가지고 신령스럽게 안단 말이죠. 마음이란 것은 돌은 이런 쇠붙이나 돌은 아는 게 없죠. 전자 컴퓨터가 아무리 정확하게 뭘 잘한다 해도 연기성은 없어요. 사람이 그 전자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니까 사람에게 연기가 있죠. 마음자리에. 그러니까 마음은 연기가 있어요. 공적 연기. 연기버섯 지금 잘 팔리지 않아요. 연기 때문에. 사람이 연기가 있어가지고 연기버섯이 좋은 줄 알고 잘 사먹죠. 연기란 것은 이건 지식이 아니라요. 공격하고 연기는 마음의 심의 본체를 공격이라고 하고 심의 본용이라 해요. 본래의 그 작용 그 자리가 묘용 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인들은 이 공력연기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범부 중생은 공력연기를 수용을 못하고 범부들은 이 분별 가지고 살지요. 심의 살이요. 분별은 마음의 생각이라서 이걸 소위 망심이라고 그럽니다. 허망한 마음. 분별은 불교에서 망심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는 진심이요. 진짜 마음이요. 두 가지는. 공경연기는. 분별은 잡념. 절대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 다 하거든. 그건 허망한 마음이요. 생멸심이니까. 아까 생멸심이 아닌 진여의 마음이 불생불멸이 공격연기입니다. 불생불멸이 함경
다 해버렸네. 뭐 화엄경 해봤자 이것뿐이지 뭐 별것 있어요. 화엄경 이 속에 다 들었지 뭐.